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과의 깊은 대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 앞에 놓인 선택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옳은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나는 바울의 상황적인 측면을 생각해 본다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분명해 보입니다. 생애 마지막 사역으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로마로 가라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고요. 또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져 있죠. 환난과 또 흉년으로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그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이방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향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생각해봐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상황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의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다 모이잖아요. 바울이 곳곳에 돌아다니지 않아도 그렇게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한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요. 이런 모든 상황들을 생각해보면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돌 때 각 성에 들릴 때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주신 음성은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라는 음성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상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고, 그런데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결정인지 바울이 지금 아주 난처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인 바울은 드로아와 아소까지 이틀 길을 혼자 걸으면서 하나님과 깊이 대면하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바울은 상황에 따라 그냥 막무가내로 상황이 흘러가니까, 이렇게 상황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해서 그 상황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처한 상황과 들려온 성령의 음성이 하나로 합쳐져서 분명하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지 않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때 바울이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대면이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처럼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늦어지고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뭔가 분명하지 않을 때, 애매모호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고 그 때에 맞추어서 순종해 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어떤 길보다 제일 빠른 길이고 성공적인 길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대면을 통해서 확신을 얻게 되면요,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도 넘쳐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안 된다, 너 왜 그 길 가려고 하느냐 라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그 평안과 그 용기가 넘쳐남으로 말미암아서 묵묵하게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죠. 신앙의 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 가운데도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너희들도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일이 흘러가는 대로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라고 확신하고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들고 있는 말씀은 아닌가요?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으로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 깊이 대면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루에 가능한 시간을 정해서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이런 삶이 하루하루 쌓여가면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과 용기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대면을 통해서 평안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깊은 대면을 통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확신과 평안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의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답고 여러분들은 성도답고 그리스도인다워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제가 늘 기대하고 꿈꾸는 모습이며 그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매일 아침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바울에게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성도다운 모습,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여러분 그리고 바울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바울은 성도다운 사람이다, 그리스도인답다, 저 사람 가운데 하나님 정말 역사하고 계신다 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바울과 같은 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 속으로 한번 나아가 보십시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이틀 길을 혼자 걸으면서 하나님과 깊이 대면하면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었죠. 이 확신이 딱 생기는 순간 평안이 넘쳐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용기가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위해서 앗소에서 그의 일행을 다시 만나고 난 이후에 미둘레네, 기오, 사모, 밀레도까지 배를 타고 일사천리로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시간을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3년이나 사역했던 에베소까지 그냥 지나쳐서 45km 떨어져 있는 밀레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만 따로 청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권면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바울의 그 권면의 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만한 것이 눈에 띄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주 오래 전부터 사도행전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좋게 말한다면 사도 바울의 자기 확신, 사도 바울의 충성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안 좋게 말한다면 바울의 교만함, 바울의 자기 자랑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자기가 한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일 중에 특별히 잘한 것을 내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지자랑하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교만하네, 야 저 사람 진짜 뻣뻣하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그런 거라고요.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역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 자기 입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다시 천천히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 좀 들지 않나요? 바울이 지금 자기 자랑하는 건가? 여러분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난 후에 교회 다움, 목사 다움, 성도 다움, 그리스도인 다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가 내가 바울과 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소원함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이 한 일들을 포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십시오. 없는 것을 지어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바울의 회심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 말씀들을 다시 떠올려 보면, 여러분, 회심하고 난 이후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바울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원했고, 더 풍성히 경험하기를 소원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사명 이루는 그것을 위하여서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도 생명을 걸고 부르심을 향해 가는 도중에 성도들을 더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지금 권면하기 위해 그들도 자신처럼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나요? 바울은, 여러분, 지금 바울은 생각을 복잡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그 단순한 생각이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충성하며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살면 좋겠다. 여러분,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지금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나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노력했다. 니네들도 그렇게 살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진심이라고요. 여러분, 바울의 이런 마음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느껴진다면 우리도 정말 바울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이 막 생겨나지 않습니까? 나도 바울처럼 살아야겠다. 야, 어떻게 이렇게, 이 친구는 어떻게 이렇게 살았지? 야, 이거 나도 이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강하게 생겨나죠.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포장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거나 자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도 이렇게 살고, 그리고 저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저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 제가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권면할 수 있으면 진짜 좋겠다. 내가 다음 기회 목자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바울처럼 이렇게 권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래서 아, 이것이 자기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교만한 것이 아니구나 라고 느껴지고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권위로 부탁드립니다.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다. 그리고 우리도 자신 있게 바울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십시다. 내 삶을 봐라.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평생 최선을 다해서 달렸다. 너희들도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그렇게 권면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또 우리의 말들이 하나로 일치되어서 따라와서 그런 권면이 성도들에게 행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엄청난 파워를 가진 권면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바울의 삶의 모습이 도대체 어땠길래 바울은 스스로 자기를 본받아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19절 말씀을 살펴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과 유대인들의 간계와 시험을 견디며 주를 섬긴 것, 내가 이렇게 주를 섬겼다, 너희들도 주님을 이렇게 섬겨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 자신을 예, 분명히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자기 자신이 어떤지 알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것이 바울에게서 나타나는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에게는 겸손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늘 눈물을 흘리며 성도들을 위해서 애타하는 마음도 함께 가지고 있었죠.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바울은 늘 눈물 흘리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늘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요. 성도들을 자랑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강경과 시험은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과 괴롭힘을 받았는지,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쭉 하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었던 그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미 충분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유대인들이 나에게 행했던 그 강경과 시험들 나는 다 견디면서 주를 섬겼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가지고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에서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 처음 들렀을 때 회당에서부터 먼저 가르치기 시작했다고요. 세 달 동안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죠. 여러분, 비방했습니다. 바울을 힘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8절과 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향해서 대충 이 정도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기에 바울이 썼던 고린도 전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괴롭힘과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타나죠. 3개월 동안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함으로 인해서, 바울을 괴롭힘으로 인해서 바울이 세웠던 곳이 두란노 서원 아닙니까? 그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핍박과 비방이 끊어졌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계속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모든 겸손으로, 모든 눈물로, 유대인들이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지만 그것까지 다 견뎌내며 그렇게 주를 섬겼다. 바울이 그렇게 주를 섬긴 그 모습 그대로를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이 쉬운 일일까요? 또 20절 말씀에서는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면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친 것, 대표적인 건 뭐죠? 복음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유익한 것,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것,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생명이죠. 여러분, 이 능력의 생명 아닙니까? 이 복음이 있어야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것 아닙니까? 이 복음이 들어가야 소망 없는 곳에 새로운 소망이 솟아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성경도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게 뭡니까? 너희만 가지고 있지 말고 나눠주라, 전해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눠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의 책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았지만, 그리고 그것을 전해주었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의 책임이 아니야, 그것은 그 사람들의 책임이야 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의 생명을 모르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그 생명을 전해주라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불러 세우신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 대부분의 사람이 아데미 신전에서 비롯되는 일로 먹고 산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에베소를 돌아다니면서 담대하게 외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에베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는 말들로 인해서 에베소인들이 얼마나 자극받고 충동받아서 자기를 못살게 괴롭힐지 몰라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요. 바울은 정말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가르친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복음을 공중 앞에서나 각 개인의 집에서 꺼리낌 없이 전하는 것 쉬웠을까요? 그리고 21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 교만한 것. 여러분, 이런 죄들을 지적했겠죠? 그거 죄다. 회개해야 된다. 니네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면 소망이 있다. 생명이 너희 가운데 주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으라고 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선포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20절 복음을 전하며 가르친 것보다는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회개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죄를 콕콕 집어서 지적하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죄를 콕콕 찔러서 지적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들에게 돌아온 건 뭐였습니까? 매질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유대인들 앞에서 아주 긴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그 설교를 담대하게 선포했을 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주를 믿으라고 선포했을 때 바울에게 돌아오는 건 뭐였습니까? 환난과 핍박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말하고 주님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 이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저항을 감당하고서라도 바울은 이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웠을까요? 지금까지 간단하게 살펴본 19절에서 21절까지 나타난 바울의 삶과 그가 했던 사역들, 여러분,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행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성도이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바울이 했던 이 모든 것들은 피하고 싶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 이후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적당히 믿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많은 성도들이 모르는 것일까요? 몰라서 그렇게 사는 것일까요? 아니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알지만 세상에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성도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웠죠. 어떻게 해서든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라고 권면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 권면을 하기 위해서 내 모습을 한번 봐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니들 다 봤잖아. 내가 지금 없는 얘기 지어내서 니네들한테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들이 볼 때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실패자처럼 보이니? 하나님 안 살아 계신 것처럼 보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안함이 용기가 없는 것처럼 보여? 내가 늘 불안했어? 아니, 나 그렇게 살지 않았어. 너희들이 알잖아. 여러분,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놓고 권면을 시작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바울이 이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금방 동의하고 알았을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지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눈으로 다 봤잖아요. 바울이 주를 위해서 어떻게 충성했는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몸부림치고 있었는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살면서 노력했는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모두 다 보았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에 부인하거나 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살기 싫은데요. 당신도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이렇게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변명할 여지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또 하나 확인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어렵고 힘들다 생각하는데 3년 동안 바울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느낀 건 바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더라.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까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 장로들 가운데 깨달아지고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살았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권면하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에베소 장로들 가운데 또 어떤 마음이 생겨날까요? 바울은 지금까지 3년 동안 우리에게 보여준 것쭉 생각해 보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 저 사람 진짜야.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는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 사람답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겨나면서 지금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기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 권면, 그게 무슨 말일까? 내가 진짜 집중해서 귀담아 잘 듣고 그걸 내 가슴에 새겨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저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기 때문에 바울의 삶과 바울의 말은 일치되어져 있어. 충분히 그의 모범을 따라 살만해.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의 이야기를 더 귀담아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까지 살펴본, 아니 지금까지 살펴본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면, 여러분, 바울의 삶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예수 제자다운 모습은 그 자체로 강력한 선포였습니다. 더 이상 긴 설명이 필요 없는, 내가 이렇게 살았잖아. 너희들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짧은 몇 문장의 말이 강력한 선포였을 것이라. 또 모두가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그와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바울의 삶 자체가 정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이구나라는 것도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바울에 대해서만 계속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질문해야죠. 어떤 질문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나의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가? 예수 제자다운 모습이 나의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성도다운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 내가 했던 말들 하나로 일치되어져 있나? 내가 했던 일들과 내가 했던 말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이 그들에게 강력한 선포로 전해질까?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해 왔던 것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다움, 목사다움. 여러분 저는 정말 성도답고 목사답게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적은 교회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 주인 되신 교회고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교회에 추석하는 성도들,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한 지 몇 년이 지나면 스스로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나면 스스로 이제 정한 시간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나면 헌금 생활을 시작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말해주는 신앙생활은 그런 거 아닙니다. 온전하지 못해도 완전하지 못해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에게 그 말이 강력한 선포로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알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 정말 예수의 제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구나 라는 것 사람들이 인정해 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질문하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말씀은 자기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교만이 아닙니다. 삶의 모습과 말이 일치된 성도다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었다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만물의 주인이시며 지금도 여전히 은혜로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었다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격려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서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 열심히 이런 모습들이 더 많이 나타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애쓰십시오.
아직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조금이라도 내 모습 가운데서 성도다운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예수 제자의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나도 언젠가는 바울처럼 이렇게 내 삶에 대해서 스스로 내가 이렇게 살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도 그래 너 정말 그렇게 살았지, 너를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건 내가 알았어, 너를 보면서 너 참 대단하다 생각했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애쓰고 노력해 가면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그 도움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기쁨으로 그렇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